어때? 하는 거는?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괴리감이 되게 컸어요. 왜냐면 대형 기획사에 있을 때 그 대우나 뭔가 그 큰 것들을 큼직큼직한 것들을 보다가 이제 홀로서기 하면서 아무래도 많은 것들이 이제 축소되는 그런 것에 괴리감을 많이 느꼈었죠. 근데 그거는 각오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적응해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참 그 기획사라는 게 나한테 엄청 큰 존재였구나 이런 거를 느껴요. 안 보이는 데서 띄워주고 이랬던 게 다 있었구나라는 게? 그러니까 네, 회사에 있을 때는 저는 이제 아티스트로서 노래 부르고 그냥 그런 것만 하면 됐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나와서 그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구나. 그래 1인 기획사지? 네네 네.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일단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장 많아요. 그러니까 결정을 제가 다 내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선택이 맞을까? 아 아닌데 아 저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이 되게 좀 많이 힘들고 자금적인 부분도 힘들어요. 냉정하게 경영을 너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. 네 그쵸. 왜냐면 저는 지금 회사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 크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은 규모니까 저희 크루가 한 9명 정도 있어요. 같이 일하겠다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. 근데 한 달에 고정비용으로 아무리 적게 나와도 2,000씩은 들어요. 아, 총 한 달. 네, 지금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? 네,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. 그래서 그러니까, 많이 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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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힘들고 저도 연습생 생활이 중3 때부터 해가지고 은행도 혼자 못 가고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막 되게 사회에 대해서 그런 걸 잘 몰랐구나. 이제 사람들 만나서 조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뒤풀이 자리를 안 가요. 어떤 뭐 공연이 끝나든 뭐 그런 자리를 잘 안 가는데 이제는 제가 가서 이제 다 이제 그 클라이언트들이랑 영업을 해야 되는 거야 너가. 네, 이런 것들도 뭐 해야 되고 막. 근데 그러면서 되게 제가 원래 되게 우울하고 뭔가 예민하고 조용하고 그런 성격이었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성격도 많이 바뀌고 옛날엔 감성 90, 뭐 이성 10% 이 정도의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적절히 분배하는 능력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멀리 봤을 땐 저한테 이득인 것 같아요. 네. 지금 생각할 때는 네. 진짜 조금 차이인데 되게 다른 거야.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. 그러니까 저희 다 뭐 아이돌이었으니까 공감하는 게 저도 그 전에 있을 때는 진짜 뭐 활동하면은 하루 쉬는 날이 없잖아요. 굉장히 막 다 디졸브에다가 그때는 아 진짜 스케줄 좀 쪼그렸으면 좋겠다. 그게 진짜 간절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밤 뭐 일주일을 잠을 안 자도 되니까 일 좀 시켜주세요. 약간 이렇게 변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좀 많이 느끼고 있죠.